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도형의 사다리꼴 알기입니다. 먼저 사각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은 4개의 변과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입니다. 사다리꼴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주보는 항상의 두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도 서로 평행한 마주보는 항상이 서로 평행한 평행합니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에 포함됩니다. 사다리꼴 그리기. 두 평행선의 양쪽 끝점을 3분으로 연결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선을 따라 오리면 사다리꼴은 몇 개가 됩니까? 사다리꼴은 5개가 됩니다. 이 도형은 모두 다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각형이 아닌 것은 다, 라,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와 바는 오각형이고 라는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마주보는 항상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모두 고르시오. 가, 나, 마, 사입니다. 마주보는 항상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잘했어!